지난 3월 1일부터 인천 글로벌 캠퍼스 셔틀버스 운행 차량 및 정보가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개편은 올해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셔틀버스 운행 신규 업체 계약에 따른 것으로 RGC 운영재단 대학협력본부는 변경된 셔틀버스 운행 차량, 노선, 시간표가 담긴 정보를 이메일을 통해 입주 대학 학생과 교직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변경된 부분들 중 운행 노선에서 특히 눈여겨볼 변화가 있었습니다. 두개 이상의 노선으로 나뉘어 테크노파크역과 홈플러스 송도점, 그리고 그보다 먼 정류장까지도 운행했던 이전과 달리 바뀐 노선은 인천 글로벌 캠퍼스와 캠퍼스타운역을 오가는 노선으로만 운행한다고 합니다. 캠퍼스타운역행 셔틀버스는 뉴욕주립대 A동 앞, 인천 글로벌 캠퍼스행 셔틀버스는 캠퍼스타운역 1번 출구에 있는 정류장에서 각각 탑승이 가능합니다. 또한 안내된 이메일에 첨부된 운행 시간표에 따르면 오전 시간대에는 캠퍼스 타운역에서 RGC로 운행하며 6시 30분과 9시가 각각 첫 차와 마지막 차입니다. 오후 시간대에는 RGC에서 캠퍼스 타운역으로 운행하며 4시 10분과 8시 40분이 각각 첫 차와 마지막 차이고 주말과 공휴일에는 운행하지 않습니다. 변경된 RGC 셔틀버스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안내된 메일 속 첨부 파일과 카카오 채널 QR코드 그리고 RGC 웹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캠퍼스 내 학생, 교직원, 관계자 모두 새로운 셔틀버스 운행 정보에 유의하시어 이용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IBS 김민지입니다.